이 정권은 무슨 정권이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 모르겠어요. 이게 기괴한 정, 기괴한 그로테스크해 진짜. 네. 기괴한 정권인데. 야, 이거 학자들 연구 대상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제 윤만 대장경 나올 것 같아요. 윤만 대장경? 네, 왜냐하면 딱 다시 찾아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딱 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정말.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어봤어요. 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요. 와, 이게 이 양반 미래에서 본인이 한 행동을 미리 보고 돌아가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본인이 문재인 정부 공격한 내용이에요. 아직 이게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땐 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행동을 할까? 진짜 대통령 임기 5년이 뭐라고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뭐 그렇죠. 자기가 재산권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동안 위임된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좀 두 가지밖에 주장이 안 돼요. 하나는 이거 진짜 신념인가? 가장 무서운 공포스럽습니다. 신념인가?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봤던 책을 제가 책을 찾아본 게 있어요. 예. 이제 과거에 봤던 건데 네. 다시 확인해 봤어요. 벤자민 커터 해시라고 하는 분이 미국 역사학자인데 네. 책 제목이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책 속의 내용입니다. 딱 들어맞아요.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1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이마르 공화국에 의하면 그때 독일이 굉장히 민주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히틀러가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독일 국민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게 단순하다. 왜곡된 집단 기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탄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놈의 집단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왜곡된 집단 기억인 거죠. 자기들이 왜 권력을 못 가졌는지를 잘 몰라요. 탄핵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 수사했잖아요. 네. 기소했잖아요. 네. 법원이 판결 내려서 다 감옥 갔잖아요. 네. 그럼 잘못을 누가 했겠습니까? 네. 박근혜와 박근혜 세력이 했거나 네. 아니면 수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네.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곡된 집단 기억, 그다음에 주류 정치권의 실책, 네.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세계와 반민주 정성, 진영 갈등 등 국민이 분노하고 혼란에 빠져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네. 저는 이것도 지난 대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했고 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이 네. 분명히 있었다. 그다음에 또한 자신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쉬운 선택을 한 집단들의 무분별함과 그러니까 무조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위 생판 알지도 못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 대선 후보로 그렇죠. 데리고 왔죠. 무분별함. 그다음에 히틀러를 간판으로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려 한 기성 정치인의 오판이 없었다면 히틀러는 결코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일에서. 딱 이 책 내용이에요. 책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거 역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권력과 저항하기 위해서다. 권력과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신념이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네. 그야말로 신념이라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히틀러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기는 무오류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아요. 네.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이에요. 그것만이 선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건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신념이 아니라면 신념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공작이다. 어디의 공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재벌의 공작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소위 아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캐비닛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민주당 놈들 계속해서 조지면 된다. 이재명, 송영길, 김남구 또 뭐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검찰을 믿는다면 뭐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 있겠죠. 네. 뭐 없을 리가 없죠. 근데 그것이 유죄이건 무죄이건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내용은 쌓여 있겠죠. 그런 걸 하나씩 털고 나가면 내가 지금 보도하고 이렇게 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확 떨어졌을 때 송영길
전 당대표 돈봉투 얘기 나오면서 다시 균형 맞췄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논란이 되니까 김남국 네. 문제 나와서 다시 또 맞췄죠. 또 좀 떨어지면 또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신념인가 공작인가. 저는 이 정도의 자기 확신이 없다면 진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라고 이렇게 그냥 막 거부권 마구잡이로 행사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아 세상에 제일 놀란 게 여당하고 협의 안 되면은 다 거부권 행사해야겠다 하겠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얘기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하라고 어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 얘 대통령이 뭐라고 국회라고 한 헌법 규정 바로 그 하위에 있는 권한밖에 안 가진 자들이 네. 집단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막가파 정치다. 막가파 정치다. 막가파 정치다. 아니 뭐 그렇잖아요. 국민과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대의한 국회에서 어떤 것에 협의를 했건 안 했건 아, 예를 들면 간호사법 지금 근 20년 됐는데 협의를 안 한 게 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야당의 잘못입니까? 아니 상임위에서 1년 동안 계속 논의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여야 자기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고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이 공동 발의했고. 그럼요. 40명인가 국민의힘 의원들 40명이 서명한 법이에요. 대한 법률로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해서. 여야가 실제로 다 합의한 건데 네. 맨 마지막에 제가 볼 때 로비를 당했겠죠. 국민의힘이. 의사단체. 당했겠죠. 왜냐하면 의료계 같은 경우는 의사로 시작된 하이라키 위계질서가 완고하죠. 완고하죠. 네. 기득권 가장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네.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지금 버리고 있는 한판 쇼죠. 그러면서 이제 간호조무사 끌고 들어와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싸움으로 만들어내고 의사들은 쑥 뒤로 빠지고 거기에 모든 총대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몰지각하고 정치의 본령을 모르는 정당들의 행위들을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저부터 이거 진짜 그야말로 국민하고 전쟁하자는 거고 대통령은 계속 거짓말하는 네. 대통령. 아, 나 참 진짜 얼척이 없어요.